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아멘. 샬롬. 이제 즐거웠어요. 좋으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옛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새롭게 된 피조물들입니다. 아, 네.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아, 네.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나 안 짓나 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늘 감찰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평화로워졌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가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을 때 어떻게 안아요? 이렇게 안습니까? 아이고, 막 떨어질까? 부서질까?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안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믿는 자들을 안을 때 그렇게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머니가 아기를 안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평화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운 문 밖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얘기. 멸치 냄새가 솔솔 나네. 어디서 납니까? 거기 앞에 올렸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안에 보세요. 멸치 냄새가 막 어우 멸치 냄새가 네. 너무 나가지고 어머니께서 오늘도 멸치를 한 봉다리 들고 오셨는데 멸치 비린내가 너무 나가지고 제가 설교 도중에 잠깐 옮겼습니다. 비린내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얘기가 나오죠. 어두운 문 밖에 서서 쭈뼛거리고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하여 신발도 신지 않고 아들을 데리러 나가죠. 마중하러 나갑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 당자가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둘째 아들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당자를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줘라. 값 없이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봄에 피는 새싹 같은 따뜻한 꿈틀거리는 온기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경험이 새 봄의 온기처럼 내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새 봄은 어때요? 싹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의 씨앗이 내 몸에 각인이 이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씨앗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 속에 잠들어 있던 아름답고 소중한 은혜의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는 안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열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를 겪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를 겪은 사람은 은혜의 씨앗을 내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로 꽃으로 피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전에 바라보던 세상과 은혜를 겪은 후에 바라보는 세상의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져 버린다.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고 문디 같은 나를 어디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는 옛날의 숫자를 바라볼 때하고 지금 내가 은혜를 겪은 내가 숫자를 바라볼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내가 바라보던 숫자가 아니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라본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아기를 살포시 앗듯이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다? 아기를 살포시 앗듯이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은혜의 자리, 열매의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가슴에 은혜의 씨앗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행동으로, 그게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은혜를 겪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발부둥을 쳐야 했고 그리고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긴장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남보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늘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애를 썼죠. 돈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그렇게 늘 긴장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남은 다 나의 경쟁 상대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발로 밟고 나가야 내가 더 성공한다. 이런 세상의 이치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옮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참 팔자 좋은 사람들이다. 참 한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인식과 반대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자리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길을 가다가 보면 저 앞에 뭐가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어? 돈인가? 금덩어리인가? 하고 쫓아가서 남이 볼까봐 얼른 쳐다보죠. 그러면 그게 뭐 보통 뭡니까? 그냥 깨진 유리조각이나 아 쓸데없는 뭐 은박지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반짝이게 한 것은 뭡니까? 빛. 빛이죠. 태양이에요.
그 반짝거리는 빛을 향해서 얼른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반짝거리는 물건을 줍기 위해서 갔지만 사실은 그 반짝거리는 곳으로 초대한 분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머니가 그랬죠.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은 어머니께서 반짝거리는 그 빛을 보고 얼른 쫓아온 거예요. 그 뭘 보고 온 거예요? 빛을 보고 온 거예요. 빛을 보고. 그 빛이 동전인지 유리 조각인지 몰라. 멀리서는 몰라. 그러나 얼른 쫓아와 보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은혜의 세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시간과 공간을 뜻하는 단어가 뭐냐면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네엘람이라는 말인데 이 네엘람이라는 말은 숨겨졌다, 감춰졌다 이런 뜻입니다. 네엘람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 산에 있는 나무를 한번 보세요. 사시사철 풀었다가 낙엽이 떨어졌다가 다시 싹이 돋았다가 그렇게 자라죠. 왜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절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가 찬 바람이 불었다가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 나무를 그렇게 가꾸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사람이 인부가 많이 들고 늘 가서 거름 줘야 되고 집에서 나무 한 그루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산에 저 많은 나무들을 사람이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가꾸는 하나님이 얼마나 돈이 많은 분인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풀 하나,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저 호두 바닷가에 저 바닷물, 그 안에서 노는 물고기, 무엇 하나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저 들에 핀 들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우리는 이 신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가난하고 빈곤한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뭔가에 홀려서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바울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꿈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의 영생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영원한 삶은 살아있을 때는 불가능하죠. 죽어야 가능합니다. 죽어야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죽어야 영원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문지방을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우상 앞에 놓여졌던 이 재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분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일까요? 제가 어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어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낸 분이 시킨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 이익만 챙기는지, 나만 먹고 살려고 하는지, 나만 부자로 살려고 하는지, 그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와 만나 누리게 된 기쁨과 자유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또 나누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만나게 된 기쁨과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곳곳을 다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는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데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지체장애인을 고쳐줬는데 그 지체장애인을 고쳐준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고 아테네에 가서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재판정에 걸려가고 고문당할 위기에도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자랑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오지 않는 일을 해본 사람은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그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 그 삶을 붙들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우리 속에 인내력을 더하여 준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서서 강하고 길게 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은 결국 어디하고 맞닿아 있냐면 사랑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합니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를 때 찬란하지만 오래 참을 때 더욱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남녀간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에 더 감동하죠? 내가 어릴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는데 내가 내 새끼를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아, 어머니가 어떤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 이제는 알겠구나 하고 어머니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효도하게 되는 거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정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신앙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너희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그런데 전전긍긍하지 말고 밖에서 나를 어떻게 흔드는지 그런 데는 아무 상관하지 말고 밖에서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영혼의 든든함,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자유로움, 이런 든든함은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매여 있을 때 비로소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매여 있어야 돼. 내가 돈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내 욕심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매여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어야 이런 삶의 자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오직 주님께 마음을 바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일렁일 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이 있죠. 그
이야기에서 그 바람을 뜻하는 말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헬라인데 이 말이 바로 풍조, 요즘 말로 하면 유행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유행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유행 안 따라가면 꼭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물질주의의 풍조든 쾌락의 유행이든 권력에 미친 바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희망과 소망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얻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희망과 소망은 어떨 때 나에게 오냐? 생명의 원천에 기대어 잇대어 살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이 우리 삶을 활기차게 만든다. 생명력 있게 만든다. 바로 그 생명의 원천, 그 근원적인 사랑을 바울 사도도 맛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견딜 수가 있었고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 그 풍조를, 그 유행을 이겨낼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에 물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벌레가 끼고 자꾸 이끼가 끼죠. 그래서 그 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퍼내야 돼요. 우물에 물은 자꾸 퍼낼 때 새로운 물이 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자꾸 나누어 주어야 사랑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 약자이고 불의한 세상에서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이거든. 목말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목말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설 때 우리의 능력은 커질 것이고 세상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점점 차가워지는 이 계절에 우리 가슴에 지펴진 이 사랑의 불씨를 세상에 전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박해와 환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 은혜의 샘물에서 자꾸 그 사랑과 은혜를 퍼내어서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사도가 겪었던 그 박해와 환난이 바울사도가 생명의 원천에 잇대어 살았기에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원천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그런 것들은 모두 거뜬히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씨앗이 우리 속에 늘 떠나지 않고 좌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반짝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속히 달려가 빛이 인도하는 그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